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골든벨 김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다혜입니다. 오늘 도전골든벨이 찾아온 곳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온양고등학교인데요. 네. 차다혜 아나운서가 학교로 찾아오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맞아요. 그래서 온양고등학교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남고에 온 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게 온양고등학교가 올해로 개교한 지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83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나온다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 없겠죠. 네. 여러분, 골든벨 울릴 자신 있습니까?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양고등학교 100명의 도전자와 선생님 그리고 전교생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고등학교 100명의 도전자 가운데 제 83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탄생하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음악가 슈만은 15세 때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9살 때는 이것이 너무 많았다. 인생을 즐겨야 할 시기에 나에겐 그것이 큰 짐이 되었다. 얼마 전 한 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하는 거짓말 중 이것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초등학생의 거짓말,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답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슈만은 9살 때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았나요? 돈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거. 슈만이 음악가인데 예술가인데. 아, 예술가도 돈이 궁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때 슈만의 집에 사정이 별로 안 좋았나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욕심을 음악으로서 승화시켜 갖고 자서전을 쓰면서 예, 네, 그렇게 극복했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군요. 아홉 살 동엽이에는 이것이 너무 많았다. 욕심. 동엽이도 동엽 학생 무슨 욕심이 많았나요? 아홉 살 때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아서 예. 애들한테 돈 좀 빌려서 예. 뭐 사 먹고 안 갚고 그러면서 많이 먹고 살았어요. 나에게 돈이 많다면 이거 하고 싶어요. 우선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돈 좀 갖고 싶어요. 갖고 나서는 이제 기부도 하고면서 좀 예. 착하게 살고 싶어요. 정답은 숙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먼저 미량 아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저 딸 못 본 듯이 날 좀 보소. 첫 달 중 하루로 효과음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요? 자, 5번 음악 문제 여러분들의 답판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날 좀 보소! 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요! 동지 섯 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예! 예! 아우! 느낌 나는데? 날 좀 보소! 예! 좋은데요? 그래요. 아니 누가 이렇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애타게 찾았으니까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차다혜 아나운서 누나요. 차다혜 아나운서 누나요. 역시 남학생들의 일편단심이네요. 예. 고마워요. 보고 있네요. 사랑해요. 앞뒷말 다 자르고 다 짜고 짜.
사랑해요. 아우 고맙고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저한테 세레나데를 랩으로 좀 부탁해도 될까요? 좋은데요. 시작. 시간 됐어 다 모여 총을 울려 오늘 하루 시원 꽤 괴물같이 더 감사합니다. 정답은 음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날 잠궈서 날 잠궈서 날 잠궈서 동지서 딸. 정답은 동지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문학작품은 무엇일까요? 달걀, 풍금, 편지, 손수건. 답판 틀어주세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사랑방 손님과 아버지. 이야. 그 오키가 그 사랑방 손님이 달걀 먹을 때 와서 네. 하나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주고 엄마가 풍금을 울리더니 네. 엄마 풍금 울렸어요 달걀 먹는데. 그래 손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달걀 먹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슬펐나 본지 손수건을 들고 울었어요. 아 그래서요 오키도 울었어요. 차다이 아나운서가 오키를 하시고 우리 관희 학생이 손님. 어머. 손님 한번 해봅시다. 아 손님. 어머. 좋죠. 연기를 시키시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차다이 아나운서 아름다운 오키라고 생각하고 예. 자 먼저 오키야. 아저씨 달걀 하나 드셔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 내 마음이 녹는구나. 정답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사랑 손님과 아버지에게도 큰 박수를 한번 보내줍시다. 청소년들의 책 읽는 문화를 위해 도전 골든벨이 만든 코너 도전 골든북입니다. 오늘 온양고의 골든북은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답니다. 헬라나 호지에 져서 오래된 미래 라다크의 생활 방식을 통해 서양식 개발의 문제점을 짚어본 오늘의 골든북에서 지금부터 문제드립니다. 라다크는 작은 이곳이라고 불립니다. 라다크의 언어, 종교, 예술 등의 이곳의 영향이 두루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기도 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답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티베트입니다. 저 많이 아는 게 명입니다. 카슈미르 저런 지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2번 문제입니다. 김승유 아나운서 온영구 학생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 이놈의 인기. 네. 아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차다의 아나운서를 두고 이것을 떤다라고 말하는데요.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래 흙구덩이나 그릇에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걸쳐놓은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요즘은 수다스럽게 떠벌려 늘어놓는 말을 뜻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답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